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면 흔히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리 혈관이 막히는 질환도 비슷한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환자가 늘고 있다는 말초 동맥 질환. 먼저 어떤 질환인지 알아봅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최근에 지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환자군에서 많이 흔히 생기는데 하지 동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엉덩이 뼈에 있는 장골 동맥이라든지 콩팥 동맥이 막히거나 목 동맥이 막히거나 그다음 대퇴부나 그다음에 무릎 아래에 있는 동맥들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은 걸어다닐 때 아프는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리에 괴사가 생기면서 좀 썩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초동맥 질환은 50세 이상 중년 중 흡연자이거나 당뇨병인 사람, 과체중인 사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말초동맥 질환이 생기는 그 원인의 90%는 축상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상동맥경화증은 녹과 이물질이 쌓여 수도관이 좁아지는 형상과 유사한 것인데요. 동맥 안쪽 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거나 동맥 내피세포가 증식되면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축상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말초혈관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고 혈류장애가 뒤따르게 됩니다. 축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과도 크게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인자를 지닌 사람들은 말초동맥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혈심증, 중풍도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데 실제 심근경색, 혈심증, 중풍 환자에서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증상으로 인해 척추 질환과 오인하기 쉽습니다. 척추 질환의 경우 자세를 움직인다든지 허리를 숙인다든지 다리를 들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반면 말초 동맥 질환은 자세 변화로는 증상이 잘 생기지 않고 주로 운동이나 활동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평소와 달리 걸을 때 다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으며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할 때 또한 발이 차거나 피부색이 변화하면서 다리나 발에 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특징을 가질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저기 수술하기 전에는요, 여기가 쥐가 났고 저리고 또 혈압을 손을 양쪽 혈압을 재면 4,50 층하가 났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혈압이 양쪽이 비슷하고요. 지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2차 수술에 온 거예요, 지금도. 접대 수술 다 못했고. 그 말초 동맥 질환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주된 증상은 그 파행증이라고 하는데요.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행증은 대동맥이나 장골 동맥에 말초 동맥 질환이 생기면 엉덩이나 넓적 다리의 대퇴 동맥을 침범해 종아리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장골 동맥이 막힌 경우엔 운동 시 엉덩이가 아픈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내장골 동맥이라는 곳이 막히면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감별해야 될 그런 질환도 있는데 이런 말초동맥질환은 디스크나 척추와 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 그다음에 말초신경과 감별도 요망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걸을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 아픈 현상이 심해진다는 말초동맥질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 동맥이 막혀 피부 조직이 괴사하고 다리를 잘라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으로 잘못 알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말초 동맥 질환이 아주 심하여 그 다리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 경우에 다리 막힌 혈관을 개통하지 않고 단순히 상처 치료만 하는 경우에 염증이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염증이 진행된 경우가 아주 심한 경우에 이 막힌 혈관을 개통을 해야지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고 호전될 수가 있지. 이거를 계속 방치만 하게 되면은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초 동맥 질환을 잘못 방치했다간 다리를 절단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5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을 동반하고 있고, 다리 통증을 자주 느껴진다면 말초 동맥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으며, 심장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게 말초 동맥 질환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 동맥이 막힐 정도가 되면 이미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 말초 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이나 뇌에 대한 검사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진단하는 방법에는 의학적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나 파행증이 있는 경우에 그발 등에 있는 혈관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복숭아뼈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이라는 그 사이로 동맥이 지나가는데 그 부위에 맥을 만짐으로써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맥이 잘 만져지지 않은 경우에 선별 검사라고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발목 상완 지수라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 검사는 상완과 발목에 있는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발목에 있는 혈류 장애가 생겨서 피가 잘 가지 않거나 좁아져 있으면 맥이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그 혈압차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법입니다.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비침습적인 검사라서 아주 간단히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확진을 하는 방법에는 동맥 CT가 있습니다. 동맥 CT로 혈관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확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초 동맥 질환의 치료는 증상과 막힌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막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약물치료와 함께 금연,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먼저 합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하는 게 1차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동시에 당뇨, 그리고 혈압, 고지혈증 조절을 잘 하여야 되겠습니다. 운동요법이 말초혈관 질환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 규칙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운동을 늘려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거나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나타날 때, 또 혈관이 거의 막힌 경우라면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말초 동맥 질환이 진단이 되면 치료가 중요한데요. 그 치료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술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시술적 치료가 많이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피적 혈관 성형술이라고 하는 치료법인데요. 그 시술 방법은 국소마취를 한 후에 막힌 동맥이나 좁아진 동맥에 가느다란 그 관을 넣고 철사를 넣은 다음에 풍선으로 넓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풍선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흡연은 말초 동맥 질환을 진행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환자 중에서 흡연자가 10년을 생존할 확률은 약 46%인데 반해 금연자의 경우 82%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말초 동맥질환 환자가 금연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위험군에게는 금연이 필요하며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해당 질병을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해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말초 동맥질환은 무엇보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선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발을 깨끗이 하고 보습제를 이용해 발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꽉 낀 신발을 신는 것보다 편한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당뇨나 다른 심뇌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말초 동맥 질환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기에 선별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금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초동맥이 막히면 심장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혈관에도 부담을 주고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말초동맥 질환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초동맥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질환 명이나 원인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5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을 동반하고 있고 걷거나 쉴 때 다리 통증을 자주 호소한다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만큼 자신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